정의진에 따르면 한국 여성들은 서른 중반이 넘어가면 공식적 직업 영역에서 거의 사라집니다. 통계를 보겠습니다. 30대 초중반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지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높아집니다. 정의진의 눈에는 다시 높아지는 것과 거의 사라지는 것이 같아 보이나 봅니다. 어쨌든 경력 단절 여성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정의진은 극심한 성별 직종 분리와 성차별적인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다고 답한 여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극심한 성별 직종 분리가 경력 단절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와 간호사 중에는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극심한 성별 직종 분리에 해당합니다. 그런 직종에서는 여자가 너무 많아서 버티지 못하고 그만둔단 말일까요? 여성이 거의 없는 직종에 다니는 여자들이 설사 서른 중반에 몽땅 그만둔다 하더라도 전체 평균에는 미미한 영향만 끼칩니다. 그런 직종에 다니면 서른 중반이 넘어설 때 다른 직종보다 더 많이 그만둔다는 통계라도 있나요?